플라워 가든에 왔습니다. 자, 이거는 티켓표입니다. 꽁꽁? 네, 티켓을 줬더니 안에 들어가네요. 꼭 기차역을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춘향호수 바로 앞에 있는 플라워 가든. 플라워 가든.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좀 전에 비도 이슬비도 내렸어요.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 흐렸습니다. 바닥에 보면 비도 좀 왔어요 좀 전에. 그래서 날씨가 조금 그렇습니다.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. 달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플라워 가든입니다. 유료 공원이고요.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. 모두 다 이제 가이드한테 맡기니까요. 이야, 이렇게 사시사철 꼴 분재에서부터 심어놨습니다. 할머니, 할아버지, 애기들, 가족들 전부 다 이렇게 꽃 구경을 옵니다. 플라워 가든답게 꽃이 아주 예쁘게 심어졌네요. 여기도 달라시장에서 농대가 유명해서 분재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네요. 자, 오른쪽에는 양란이 있습니다. 양란. 네. 양란이 쭉 전시되어 있죠. 현재 플라워 가든을 보고 있습니다. 달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플라워 가든. 꼭 그 순천의 국제정원처럼 꽃이 예쁘게 심어졌네요. 달랏은 꽃의 도시. 네. 사시사철 꽃이 있는 도시 달랏입니다. 네, 공원 안쪽으로 쭉 들어왔는데 작은 호수도 있네요. 달랏 시내 플라워 가든 꽃정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이야, 분재 봐보세요, 분재. 플라워 가든입니다.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작은 호수가 있고요. 그 호수 둘레에 이렇게 정원이,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완전히 꽃잔치입니다. 여긴 지금 1월 1일인데도 여기는 날씨가 아주 시원하니 한 22도 되는 것 같아요. 현재 현재는 오후 4시 30분 정도인데요. 완전히 날씨가 좋습니다. 여기는 1년 내내 꽃길을 이렇게 꽃정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플라워 가든
호수 빙 돌아서 제일 뒤쪽에 왔습니다. 오, 이건 대나무인데요. 오호, 대나무가 이렇게 또 큰 건 처음 보네요. 대나무가 덩어리에서 여기 자랐네요. 현재도 저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야, 역시 계속해서 공원을 가꾸고 있는가 봅니다. 작은 호수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공원을 쭉 만들었습니다. 달라시네. 네. 자, 호수. 현재 시 5시가 가까워 갑니다. 그래서 해가 저기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. 난 종류들이 심어졌네. 오. 플라워 가든 양란으로 양란을 나무에다가 걸어놔서 예쁘게 장식을 했네요. 이거 달라시나 되니까 이렇게 되죠. 네.